지금부터는 대박자가 딱 맞는 종목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D&E 루트 김민웅 부장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종목부터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이어폰 시장 성장 최대 수혜주다라면서 ITM 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부장님 최근에 뭐 길에도 그렇고 대중교통에도 이 줄 있는 이어폰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왜 최대 수혜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 이 동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용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서 크게 배터리용 팩 보호 반도체와 그다음에 2차 전지용 배터리 팩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요 제품군이 POC와 그다음에 PMP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POC 같은 경우는 기존 보호 회로에 사용하는 그 보호 IC와 그다음에 PET를 단일 패키지로 구성한 제품으로 국내 스마트폰 고객사 내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고 PMP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과 양산에 성공을 한 제품으로 PMC, PCM 자체를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PMP 같은 경우 이제 특허로 방어되는 독점 기술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좋은 편인데 2019년부터 PMP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동사의 실적 상승에 큰 모멘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사가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향후 모멘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POC 관련 모멘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POC 매출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고객사 스마트폰으로 납품이 되고 있으면서 보호 소자와 그다음에 스위칭 소자를 하나로 만든 패키지 칩 덕분에 기존 제품군 대비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 고객사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POC 매출의 과반 이상이 특정 고객사로 이제 편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이제 중화권 업체와 긍정적인 컨택이 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향후 고객사 다변화로 인한 매출의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PM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존에 사용되는 이제 PCM에 대해서 모바일용 경우 57%, 그다음에 블루투스용은 55%까지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간에 제약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유용하고 특히 이제 저항력이라든가 발열 내구도 그다음에 방수 기능 등 다양한 면에서 기존 대비 이제 월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죠. 이제 방금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웨어러블 시장 중에서도 이제 특히 TWES 이어폰이라고 불리는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이제 성장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무선 이어폰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의 이제 에어팟이 있죠. 이제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지만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출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콩나물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놀림을 받던 애플의 에어팟이 2019년 초에 에어팟 2세대를 거쳐서 최근 출시한 에어팟 프로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에어팟으로만 하나로 한 7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2020년에도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의 에어팟을 시작으로 해서 기존의 유선 이어폰에서 무선 이어폰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유선 이어폰을 쓰기 부끄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선 이어폰이 대세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2020년도와 그다음에 21년도에 TWS 헤드폰 출하량을 각각 49%와 19% 성장한 1억 8,600만 대 그리고 2억 2,100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시장 규모로는 2019년 151억 달러에서 2020년 242억 달러로 60% 정도 성장이 예상을 하면서 IT 하드웨어 시장에서 최근 보기 힘들었던 고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TWS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셋으로 PMP 납품을 시작한 이후에 2019년과 2020년 고속 성장을 이어가면서 PMP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후 웨어러블 시장의 상승 기대에 따라서 시장 확대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ITM 반도체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 관련 부품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지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부장님. 근데
이게 또 중국 모멘텀을 안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코로나19의 또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되거든요. 앞으로 실적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그 관련된 문제로 해서 주가에 좀 조정이 있긴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21일 발표한 공시부터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난해 영업 기준 영업 이익이 한 535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53.7%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같은 기간 매출은 3,977억 원, 당기 순이익은 414억 원으로 각각 74.2% 그다음에 128% 정도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애플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실적 악화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또 이에 따라 애플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동사 역시 애플과 이제 관련이 된 만큼 애플의 실적 악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애플의 공급 차질 및 수요 둔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애플이 모든 중국 공장에 가동을 재개하고 또 애플 매장도 차례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는 경우 1분기 안에는 정상적인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 부품사들의 1분기 실적 영향도 최대 한 10에서 20% 수준의 제한적인 영향만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과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기관이 뭐 작년부터 뭐 올해까지 좀 초까지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2월 뭐 지난주부터는 기관도 조금씩 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급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든 한 10월 27일부터 그다음에 전일인 24일까지 누적 수급만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기간이 한 1000억 넘게 매도하는 동안에 개인이 661억 원, 그다음에 외국인이 362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주었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 최고점인 69,600 원까지는 뭐 72%, 그다음에 전일 종가인 53,500 원까지는 약 한 3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4만 원 돌파 이후에 이제 기간의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점은 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연기금은 31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해줬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금당이 나온 21일과 특히 전일인 24일에도 순매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기관의 매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변화에 유의해서 수급 사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관의 좀 흐름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가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7만 원은 정말 목전에 두고 7만 원 맞고 떨어지면서 지금 최근 조정이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가격 라인도 궁금하고 차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작년 11월 상장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 한 두 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시장 전체가 이제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현재 뭐 그로 인한 영향으로 동사 역시 최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점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그동안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시장 전체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빠르게 나올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해 보는 게 유효할 것 같은데요. 금일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일 급락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추천드리기보다는 기다렸다가 한 5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이제 직전에 한 3만 9천 원 정도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휩쓸을 고려해서 한 3만 8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만약에 안정이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전 고점인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직전 고점 자리인 한 7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서는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현재 한 55,7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ITM 반도체인데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코로나19의 뭐 사태도 조금 더 챙겨보시고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매수를 해보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3만 8천 원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4박자 차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M 반도체 4박자 차트입니다. 모멘텀 실적에서 꽉 찬 점수 주셨고 가격과 수급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4박자 종목은 DNA투 부장 김민우 부장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